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에 초급 매물이 있어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몽땅 금액이 7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주인분과 가격 협상은 이미 다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상인역과 월배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매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월배시장, 대동시장, 홈플러스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 주변으로 상인동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를 제외한 전체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실 걱정 전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주변으로 상인백화점, 롯데시네마, 스타벅스부터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즐비해 있고 크고 작은 준종합병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직장인 수요도 많은 곳입니다. 오늘 물건은 정말 초급 매물이 틀림없기에 놓치지 마시고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설명드리자면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원룸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현장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시면은 대동시장 가는 길 그리고 상인 스카이렉스 가는 길 두 도로가 바로 대로변이 바로 앞에 보여지고 있고요. 저기에서 우측으로 가면은 상인동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도로에서 두 번째 블럭에 들어오시면은 두 번째 골목길 내거리에서 코너 있고요. 코너 바로 옆에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또 건물 외관과 건물 내부 모습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6m 통과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고요. 건물 전면에 보시면은 주먹돌과 현무암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차 우측으로 2대 그리고 가운데 4대 그리고 또 좌측으로 2대 주차는 전체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11년도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세대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바닥 보시면은 에폭실로 칠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오래된 건물인데도 텍스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 바로 가운데 보시면은 또 목 작업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측면 쪽에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옆에 보시면은 측면 쪽에는 전돌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일 떨어짐 현상은 전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현관이 굉장히 넓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관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 왼쪽으로 보시면 청소 도구함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통 4개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깔끔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도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1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 세대, 주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원룸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층에 보시면 복도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도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3층으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끼리 문 부딪힐 일 전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청소 상태라든지 타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오래전에 이제 사용성이 난 집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코너 부분에 몰딩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보시는 것처럼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문 옆으로는 또 목작업을 해서 인테리어 효과에도 굉장히 좋고요. 현재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내부 모습은 영상으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가서 안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옥상에서 위치 대략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은 상인 스카이렉스 아파트가 바로 보입니다. 상인 스카이렉스 지하에는 홈플러스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지금 바로 앞집에 태양광 패널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태양광 패널 바로 뒤쪽에 상인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또 까만색 큰 건물이 롯데 시네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제 또 왼쪽으로 보시면 산미타운이라고 아파트가 한 채 올라가 있는데, 바로 옆이 월배 여기 위치해 있으면서 월배 시장 같이 끼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더블 역세권이면서 상인동 먹자 골목을 끼고 있고, 상인백화점부터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즐비해 있는 곳으로 임대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은 곳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원룸 8가구, 주인세대 1가구,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92제곱미터, 구단위로 58.1평, 건물 연면적 344.58제곱미터, 구단위로 104.2평, 사용승인 2011년 7월 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7억 5천, 융자 1억 6천,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전체 임대 완료시 2억 1,100만원, 인수금액 3억 7,900만원에 월수입 276만원, 은행이자 5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2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7억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또 파격적으로 주인분과 금액 절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서는 미리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인동 더블 역세권이 위치해 있는 초급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